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에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제5공장에서 제8공장까지 4개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2년의 공장 건설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디자인으로 설계했고 공사 효율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요. 정유영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골조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5에서 8공장이 들어설 제2바이오 캠퍼스입니다. 특이하게도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거푸집이나 철근 구조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둥과 보든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건설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한 제5공장의 공사 진행률이 벌써 32%에 도달할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회사는 24개월 만에 제5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 여기에 더해 제2바이오 캠퍼스에 들어설 공장을 쿠키컷 방식으로 설계해 공사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1, 2, 3, 4 공장을 지면서 시대고 시기적인 어떤 특징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공장의 디자인을 최적화시키면서 변경을 시켜왔는데 4공장부터는 좀 더 우리 회사가 축적한 기술을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8만 리터짜리 공장을 거의 동일하게 4개를 연속해서 건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와 장비도 표준화, 단순화해 인력 운용과 공장 유지 보수 등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 시스템과 탄소 저감 등의 친환경 기술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 2032년 제2바이오 캠퍼스를 완공하면 132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미 60만 4천 리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회사는 고객사 수주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5공장 가동 시기도 5개월 앞당겼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작년 저희가 수주 실적을 초과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그 수주 현황을 보이고 있고 뭐 이 항체 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한 10%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장에 저희가 생산 캐파를 공급할 수 있어야지만 CMO 비즈니스는 사업이 영위될 수 있기 때문에 10여 년의 공장 건설 노하우가 집약된 제2바이오 캠퍼스 글로벌 톱티어 종합 바이오 기업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